청년들이 반드시 깊이 있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메시지를 글을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그런 현 뉴스를 보면서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.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무사히 정말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촛불 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윤진 시민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여기 나와서 촛불 나 한 명이라도 더 촛불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.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아이들 300명을 집어넣어놓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왜 한 명도 구할 수가 없었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인재이다.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일어난 사람이 벌인 살인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그리고 가족들과 뒤늦게 함께한 그런 미안함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 글씨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도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. 실종자 가족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버티셔서 촛불이라도 좀 들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. 한 아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도록